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기반 시설과 영토에 대한 공약을 강화함에 따라 점령된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케르손 지역의 일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 교량들이 폭발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폭발은 모스크바 시장이 도시에 접근하는 드론이 격추되었다고 말한 바로 그날에 일어났으며 우크라이나가 주요 해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수행했음. 뿐만 아니라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최대 유조선 중 하나를 공격한 직후였다. 러시아가 임명한 블라디미르 살도 케르손 지역 책임자 대행은 일요일 크림반도의 두 다리를 타격한 미사일은 모두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공주 발사 장거리 미사일인 스톰 섀도우였다고 말했다. 살도 대행은 두 다리는 군용이 아닌 민간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리를 나란히 두고 운행되는 가스관이 파열되면서 케르손에 있는 헤니체스크시의 주민 2만 명에게 공급이 중단되었다. 살도 대행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종류의 교활한 미사일 공격입니다. 이는 부상당한 동물이 반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격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한 군사작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케르손 지역의 영토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 민간인과 사람들에게 사소한 복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다리는 오늘 말까지 교통을 위해 다시 개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토요일 러시아 유도 공중 폭탄이 하르키프 지역의 수혈 센터를 강타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미사일의 새로운 물결은 또한 밤사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장소들을 강타했는데 대부분이 격추되었다. 러시아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영토 내에서의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점점 더 흔한 전쟁의 특징이다. 금요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러시아 항구에 대한 공격을 목격하고 금요일에는 군함 목록을 남기면서 일련의 드론 공격이 여러 내내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도시들을 뒤덮었다. 우크라이나는 토요일 러시아 선박과 크림반도 다리에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러시아 선박이나 크림반도의 다리에 발생하는 모든 폭발은 절대적으로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다. 게다가 그러한 특별한 작전은 우크라이나의 영해에서 시행되며 완전히 합법적이다라고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의 수장인 바실 말리욱이 말했다. 말리욱은 만일 러시아인들이 그러한 폭발을 멈추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해와 우리의 땅을 떠나는 유일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